빌립보서 1장 10절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 선생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은 늘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연보도 보내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함께 안타까워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뒤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깊은 영적 정신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서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도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무적으로 입술에서 넘쳐나오는 기도도 있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서 그냥 입술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넘치는 사랑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애끓게 일어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입술로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별 효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한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선하신 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극히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생각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내 탐욕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세상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세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탐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극히 선한 뜻을 따라서 선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지만은 그만 세상의 탐욕에 의지해서 세속적으로 영향력을 받아 선택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고 낭패와 실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요. 총명이 둔하고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도움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킬 때는 내가 성령이다, 내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면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아,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 내 생각이 달라졌다, 내 기도하고 난 다음 내 소원이 달라졌다, 그게 이상하다. 그것은 성령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 믿고 주님 섬기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만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과 탐욕을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적인 영향력을 우리 마음속에 행사해서 그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합니다. 바울 선생이 성경에 나오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대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고생할 때 그는 그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끝까지 함께 고난당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세상적인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지극히 선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도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과 마음의 뜻을 따라 해야지. 무엇이 하나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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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세요. 빨리, 나 시간 없어. 빨리 응답하면 내 멋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해봐라, 내 말 들을 여가도 없이 네가 먼저 하겠다니 잘 해봐라 그러고 말 것입니다. 빨랑빨랑 하면 안 돼요. 사울이 실패한 것이 그것입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움을 받아 싸우러 나가는데 번제는 임금이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연락해서 전쟁터에 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노인이 되고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 요사이 같으면 자동차 타고 올 것인데 그때는 지팽이적으로 걸어오니 노인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늦었죠. 사울이 보니까 시간이 늦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차이 오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놀고 놀라서 떨고 어느 놈들은 달아나고 하니까 급하단 말이에요. 왜 이 사무엘이 빨리 안 오냐? 빨랑빨랑빨랑빨랑 왜 안 오냐? 빨랑빨랑 안 오니까 에라까지 기다릴 거 없다, 내가 먼저 해야지. 그만 제단 쌓아가지고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왕이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느냐,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왕이 왜 제사장한 일을 왕이 했냐. 아,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아니하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가까이 오니 내가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간 당신이 망령한 짓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당신 대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빨랑빨랑도 좋지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빨랑빨랑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느릿느릿하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빨랑빨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참 힘듭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뭡니까? 앙망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자면 자꾸 막 자기가 말해서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막 지어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정신없이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
뜨거운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면 기다리더라 그러면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잠이 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를 고라도 좋습니다. 자도 기다린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굴에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1시간 이상 엎드려서 잔 적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자도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면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할 것이 없으면 또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건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새벽 이슬에 몸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 안 보여도 이슬 밑에 새벽에 있으면 옷이 축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안 들려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고 말 생각을 변화시켜 서 나중에 일어나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여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 기다리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의 지수.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알려면 한국에 얼마나 많은 뭐 공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산업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마음속에 진실하냐 아니냐 이 지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자기의 탐욕을 타당화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가슴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은 고백해야 돼요. 잘못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라고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진실하다. 하나님 뜻을 알고 진실하게 살아라. 가정에도 진실하고 사회에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라. 우리가 진실 안 하기 때문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거짓투성이기 때문에 거짓의 허울을 벗고 진실하게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바울 선생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진실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라. 허물은 뭡니까? 죄는 아니라도 허물이 많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만은 법을 안 여겨도 허물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격이 고파다, 남의 흉 잘 본다, 남의 물건 빌려다가 안 갚는다, 사치한다. 뭐 꼭 꼬집어서 이것은 죄라고 법에 걸리지 않아도 허물진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서로 허물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으면 덮어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살아. 우리 다 허물진 인생 아니냐? 너도 허물진 인생이고 나도 허물진 인생이고 너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다 죽을 것인데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 보았습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싸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어지간한 심각한 허물이 아니면 그냥 덮어주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편안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나 가까운 부부간에 덮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덮어주고
아내도 남편을 덮어주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수술해줘야지. 서로 허물을 벗기기 시작하면 너는 내 허물 벗기고 나는 내 허물 벗기고 서로 살키고 먹칠하고 짓밟으면 둘이 다 죽어요. 둘이 다 죽어요. 그러므로 같이 살려고 생각했으면 허물을 자꾸 벗기지 말아야 돼요. 가장 친밀할수록 허물을 덮어야 돼요. 친할수록. 뭔 사람이야 뭐 욕을 해도 뭐 수록 피부를 같이 접촉하고 살지 아니하는, 가장 친할수록 허물을 덮어야 서로 얼싸안고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장점을 자꾸 보고 장점을 들추어주고 장점을 키워주고 허물은 될 수 있으면 자꾸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무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허물투성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허물투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유 꼴통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나도 허물투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꼴통이라고 보는 사람 자신도 허물투성입니다. 서로 벗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둘이 다 빨가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수술해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존경을 합니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되고 쓰러진 사람, 그 사람 제사장에 가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벗기고 호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투성이 돼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아무리 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레위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눈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 보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탓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내게서 와서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옷을 찢어 붕대 만들어서 감싸고 짐승의 태와 주막집에 가서 돌봐주고 은전 두입을 두어서 자기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 그분이 참으로 좋은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흐물 없이 살아. 흐물 없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 흐물이 있는 것 회개하고 쉽고 흐물 없이 인생을 살자. 하나 둘 자꾸 우리가 변화를 받고 흐물 없이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죄 자꾸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흐물을 자꾸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흐물 없이 살라는 것은 변화를 받아라.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흐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다음 11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아이고 네가 천당하면 나는 만당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와, 저 사람 정말 변화되었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로 존경스럽다.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은즉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소망차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리고 마음의 화평, 이웃과 화평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진실하게 되고, 도둑질한 사람이 남을 구제해 주면서 살고, 술망쟁이가 변해서 완전히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사회에 짐이 안 되고 살고, 욕짓거리 잘한 사람이 이제 입에서 찬양과 칭찬이 흘러나오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거치고 이제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뭐 이렇게 변화가 돼야죠.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용서와 의롭게 되었으니 의의 열매로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의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란 것은 의식과 형식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바깥 걸친 옷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시리아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전쟁에 승리해서 훈장을 달고 시리아의 임금이 극히 귀중히 여기는 장군이었습니다.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고 그를 찬양했습니다만, 그건 그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 허울을 벗어버리고 훈장을 떼버리면 속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나만이 겉은 아무리 건사해도 속은 문둥병으로 골마 터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는 완전히 문둥병으로 썩어 죽어집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죄의 문둥병이 걸려서 이 남한 장군처럼 아 그는 뭐 훌륭한 선남선녀다, 사장이다, 대학 교수다, 의사다, 뭐 변호사다, 뭐다, 뭐 온갖 훈장을 다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죄악으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이는 어떻게 해도 문둥이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문둥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둥병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달라졌구나. 달라졌다. 변화받았다. 와, 예수 믿는 거 대단하다. 하나님 믿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게 변화받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울 선생은 바랐습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변화받은 그 모습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 후 로마에 갇혀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1차 전도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해서 안디옥에 와서 그만 편안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하겠다고 왔다가 잡혀가지고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시위대들에 갇혀서 감옥살이하게 됐지.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 느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고생이 심하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감옥에 들어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괴로워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게. 바울 선생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거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먹어도 자도 깨도 살아도 죽어도 복음 전한 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모두 다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되어도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다. 아무리 편안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면 그 평안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떠돌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면 살아서는 안 돼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 왜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목적이 있냐? 나는 아주 평범한 주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목적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걸, 아이, 그 기도하는 게 기도가 시시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업은 아예 출발부터 실패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 안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내 아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목표를 정하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원봉사하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피스 사업이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목표를 정하고 나가면 바쁜 것도 좋고 시간 여유가 있는 것도 좋고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사니까 떠도는 인생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인생을 사는데 목표를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나 지역장 구역장님들은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역이나 구역원들을 주께로 이끄는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꿈이나 희망이란 목표를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인생,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목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살아가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자식 대학 입학시킨다, 남편 출세시킨다, 집 옮겨야 되겠다, 장사해야 되겠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고, 그 개인적인 목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목표를 가지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자기 인생의 소명이 다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상한 일생을 바쳐서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바울 선생에게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복음 전가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도움이 되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일이다. 감옥에 안 갇혔으면 내가 시자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시위대뜰에 있는 군인들에게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인데 아, 내가 이 아예 그냥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와서 돈 주고도 못 들어오는데 심장부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주는 밥 얻어먹고 그들이 공짜로 재워주는 감옥에서 자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게 좋은 일 아닌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가된 목표가 없었으면 아이고 나는 내 팔자야 내가 왜 객지에 와서 쇠고랑에 차이고 이렇게 찬밥 얻으면 신세가 되고 찬 땅바닥에 잠을 자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나갈 수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옥도 쇠고랑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내가 여기 오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게 더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모든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에 능력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바울 선생이 끌려온 것을 제일 처음에는 죄수인 줄 알았는데 두고 보니 죄수가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증거 때문에 시기를 당하여 끌려왔다는 것이 얼마 안 있어서 다 알려졌어요. 온 시자의 왕궁에 다 알려지고 온 시위대 뜰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알려지고 관리들에게도 알려지고 바울 저 사람은 세속적인 흉악범이 아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바울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에게 사람들은 친절히 대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던 것은 바울이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죄수로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은 전도자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14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잡혀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바울 선생 같은 대사도가 로마에 와서 그가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주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됐으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대표들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격려도 함으로 불꽃이 붙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로마에 와서 감옥에 들어감으로 불꽃이 붙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완전히 죄수 감옥에 있지 않고 바울은 사상범이기 때문에 독채를 얻게 해서 그곳에 군사들만 지키게 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집 밖에는 못 나가도. 그러니 대표들이 와서 예배 보고 말씀 듣고 나가고 이래서 바울같이 위대한 선생이 로마에 오므로 로마의 교회가 활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돌아났어요. 그래서 야 바울 선생이 우리 로마에 와있다. 우리가 바울 선생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용기와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전도하자.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미꽃 재배하는 사람이 말 들으면 좋은 장미꽃하고 나쁜 장미꽃을 같이 키워놓으면 나중에 좋은 장미꽃만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미꽃에 벌들이 와서 씨바지를 해서 나쁜 장미꽃에 옮겨주므로 나쁜 장미꽃도 좋은 장미꽃을 자라서 결국에는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은 장미꽃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 탁월하고 좋은 사람이 오면은 그 영향력이 밑에 다 미쳐서 잠자는 사람 다 깨어나요. 다 살아요. 한 사람의 좋은 주의 종을 얻으면 온 교회가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들한 주의 종 한 사람만 오면은 온 교회가 다 잠들어버립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역장, 구역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냐니까 좀 눈알이 또렷또렷하고 성령 충만한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과 구역이 다 살아나버립니다. 다 살아나버립니다. 그러나 희미한 지역장, 구역장 들어와서 성도들 모아서 예배는 안 보고 개돈이나 모으고 세상으로 놀러가지고만 돌아다니면 그 구역 다 죽어버려요. 어떤 구역장은 이단으로 성도들을 끌고 와서 모두 다 신앙의 파탄이 일으키게 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를 잘못 세우면 다 함께 죽고 리더가 올바르면 다 함께 사는 역사가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바울 선생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오니까 뭐 로마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영향력이 임했었으므로 그 로마에 있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아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바울 선생을 여기 보냈다. 이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 주 안에서 합동하여 유의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니 바울 선생 같은 주의 종도 감옥에 갇힌데 우리가 뭐 두려울 건 뭐냐? 우리도 뭐 안 되면 감옥에 갇힐 것밖에 더 하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지도자인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는데 뭐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면 영광이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15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줍니다. 또 어떠한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했다는 말은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래도 내가 지도자다 의시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며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바울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말할 때마다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 선생 만난 이야기하고 하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겨요. 어디에 희한한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고 어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흔드는 마음의 시기가 꽉 들어찼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는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여주었는데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별빛이 없으니까 에라 이놈의 감옥에 갇히는데 더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사회 무리를 일으키자. 열심히 막 전도하면 와, 이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 사회에 굉장히 분위기가 수선해지니까 이 바울을 더 진짜 감옥에 더 넣어가 더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역효과가 나게 하려고 막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수 믿고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가게 해서 이게 다 왜 이러냐. 바울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바울이 왔음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도 감옥에 가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자 열심히 전하고 나쁜 사람은 바울이 더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사회와 대결을 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바울은 전도가 되니 좋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혼자 읽래 15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증거를 위한 대표자인 줄 알고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하자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은 17절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오자마자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황제 숭배하지 말라. 세상을 따라지 말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구원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 관원이나 황제의 관심을 끌어서 바울을 이렇게 두고서는 안 되겠다. 추방을 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또 예수를 전도했습니다. 18절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그래 바울 선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좋은 뜻으로 전도하나 나쁜 뜻으로 전도하나 결국은 예수님이 전도되는 것이 나는 좋다. 내 하나 죽어도 좋고 내 하나 없어도 좋은데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좋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사랑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 복음 전도에 헌신하자는 사람이나 바울을 관해서 요 주의 인물로 만들어가지고서 추방을 하거나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적하는 사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나 이러나 저러나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니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쁘다. 자원 예수 전도만 되면 기쁘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전도만 되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도되는 것은 예수인데 옛날에 최근능 목사가 그분은 예수 천당밖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천당!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천당! 그런데 한 분은 일본의 육군 대령이 말을 타고 일본 군인들을 거느리고 척척
척 기르는데 곁에 가가지고서 말 귀에 대놓고 예수 신다! 켜버리고 말이 놀래가 뛰는 바람에 육군 대령이 말에서 떨어져서 뒹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최근록 목사를 죽이려고 총을 달라들었죠. 당신 날 죽이면 당신 대령 죽는다. 왜 지금 말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기도해야 살지. 내가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최근록 목사를 총을 못 쏴서 그래서 최근록 목사가 그 육군 대령에 가서 자기는 예수님은 전도자고 내가 기도하면 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수기도 하니까 그 다리 상처가 곧장 나았답니다. 그래가 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뭐 말이 뛰어나 대령이 떨어지나 전도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일화거리가 되었지만 전도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대집회를 해서 전도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나 또 사랑을 베풀어서 전도를 하나 어떻게 방법을 쓰는지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이 좋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이제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 했는데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은 온 세계적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침망같이 깨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때야말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서로서로 격려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